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장중에는 좀 부담 요인이 있었고, 장후에는 또 엔비디아 소식이 있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하루인데요. 아,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경제 심리가 시장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5%, S&P500은 0.27, 나스닥은 0.18,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0.79%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발표된 지난 5월 1일 FOMC의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 데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전기차와 반도체, 의료품 등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 다수에 관한 관세 인상 조치를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하고 중국은 수입차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된 점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한 하루였는데요. 한편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을 하회했던 반면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는 전달 대비 1.9%가 감소한 연율 414만 채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4% 증가를 큰 폭으로 하회했으며 반면 중간 가격은 전년 대비 5.7%가 급등한 40만 7,600달러로 10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운송, 제조, IT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건설, 소매, 기초소재, 금융, 임의소비재, 방산, 유틸리티 등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434%, 달러 인덱스는 0.25%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2023년 가계 재정행복지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물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미국 가계는 임대료를 포함한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유지했다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2022년과 비슷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낙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재정적으로 괜찮거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72%로 전년도에 73%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2021년에 78%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 65%는 물가 변동으로 재정 상황이 약화됐다고 답했으며 연소득 2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의 96%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세입자들도 임대료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차인 중 19%는 연중 한 번 이상 임대료가 밀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EV 관련 조사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수입차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는 15%이며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독일의 멀세디스 벤츠와 BMW가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추진 중인 것은 이유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유럽연합은 6월 초까지 관세 부과 여부를 중국 수출업체에 알려야 하며 발효는 한 달 후에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수입된 외국차는 대부분 럭셔리 부분으로 지난해 10개 상위 브랜드에는 포르쉐, 아우디, 레인지로버 등이 포함되며 25%의 관세는 머세데이스의 GLE SUV, S클래스 세단, 포르쉐의 카이엔 SUV 등이 적용될 전망이며 중국은 2.5리터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약 25만 대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 UBS의 목표 주가 상향 제시로 아리조나주 템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오늘 18.7%가 급등해 251달러 7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는 퍼스트 솔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52에서 270달러로 높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면서 이 회사는 자사 제품에 대한 탄탄한 기본 수요와 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 관련 수혜주라면서 회사의 주당 순이익은 2024년 23년 7달러 74센트에서 2027년까지 36.74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또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세제 공제 혜택을 고려한다면 매출 총 이익률도 2023년에 39%에서 28년에는 64%로 크게 개선될 것이며 2028년까지 퍼스트 솔라의 순현금은 주당 115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월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감소한 68만 건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S&P 글로벌의 5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BJ 홀세일, 랄프 로렌, 메드트로닉, KE 홀딩스, 넷이즈, 슈카니발, 웨이버 코프, 인튜이트 잉크, 로스 스토어스, 스텝스톤 그룹, 워크데이 잉크, 타이탄 머시너리, 그리고 해밀턴 레인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또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인 뉴욕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